지속가능 패션 서밋 서울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은 환경 친화, 사회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분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윤리적인 패션, 그리고 가치 있는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Find your sustainable, 당신의 지속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함께할 네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편하게, 저는 잘 전문 분야가 아니라 모르는데 저도 배울 수 있게끔 또 좋은 얘기도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속된 브랜드와 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펜두카라고 하는 공정무역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임주환이라고 합니다. 아마 공정무역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공정성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 자리에 초대된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 다들 오늘 현장에 직접 일하시는 대표님들과 실장이 모였으니까 예.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재밌게 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픈플랜 디자이너 이옥선입니다. 저희는 플라스틱과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디자이너로 생활한 지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플라스틱이 만들어져서 썩는 데까지 500년이 걸린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속도를 생각해 보면 거의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이 무서운데 이제 지구를 뒤덮었을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속에도 들어왔다고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생존을 위해서 동물성 소재가 아니고서도 우리의 아름다움과 멋짐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소재 없이 하고 있는데 동물성 소재를 얻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공장식 축산과 연관되는 기후 위기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아름다움을 네,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쪽을 선택을 하셨는데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이고 저희 브랜드는 이제 플리츠마마라고 하고 저는 거기서 이제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근본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 기왕 나온 플라스틱이라면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인간이 이걸 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플라스틱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 또 이게 어떻게 패션화 될 수 있을까를 좀 연구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혹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재생 원사를 활용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것도 한국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제품도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로컬에서 발생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로컬에서 다시 패션화 제품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학대 없는 패션 비건 타이거 디자이너이자 대표 양윤아입니다. 저희 비건 타이거는 모피, 가죽울, 실크, 동물의 뿔을 이용한 단추 같은 동물성 소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이것들을 대체하는 소재를 사용해서 조금 트렌드에 맞는 패션 제품을 만들고 있고 비건 패션과 더불어 이런 비건 라이프 스타일, 먹거리, 즐길거리, 생활용품 같은 거 같이 소개할 수 있는 비건 페스티벌을 같이 운영 중입니다. 제가 비건 타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패션 쪽에 조금 있다가 동물 학대 문제나 네. 이제 제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사랑하게 되니까 되게 지구에 있는 많은 동물들한테도 관심을 갖게 돼서 동물보호 활동가로 3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활동가 기간 동안 되게 다양한 패션 쪽에서 오는 다양한 동물 학대 문제를 겪고 이거를 캠페인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대체품을 사람들한테 제안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비건 타이거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오늘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아쉽게도 스케줄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 서밋 축하 인사와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더뉴 히어로즈를 이끌고 있는 이태성입니다. 우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허브 사무국에서 부족한 사업을 하고 있는 저에게 스피커로 참여를 요청해 주시면서 여러 일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일정이 너무 겹쳐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애써주신 사무국과 그리고 매니저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피커로 참여하시는 많은 대표님들과도 코로나가 가지고 온이 뉴노멀 시대에 지속 가능한 패션은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함께 자리하지 못해 많이 아쉽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더뉴 히어로즈라는 약간은 부끄러운 회사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저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을 확산하여 더 나은 미래를 디자인한다라는 미션 아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양말 브랜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제로 웨이스트 샵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생물에 대는 섬유로 만든 양말 브랜드 콘삭스인데요. 콘삭스는 올해 2020년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라는 전 세계 약 18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서 친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저희가 대한민국 대표로 국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콘삭스는 2012년 말에 런칭했는데요. 패션 산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옥수수와 같이 생분해 되는 소재에서부터 리사이클 폴리 등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긍정적인 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패션 브랜드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섬유 제품의 경우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네거티브한 환경적 임팩트는 3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실제로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를 포함한 많은 브랜드들이 어떤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는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또 사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품을 판매한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브랜드들은 찾아보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브랜드인 실버 라이닝을 2018년 말에 런칭하게 됐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는 주로 세탁과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세탁을 절반으로 줄여도 되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세균이 증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균이 증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균성이 굉장히 뛰어난 소재여야 한다는 게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 기준은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소재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항균성이 가장 뛰어난 소재는 은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은을 활용한 라이프스타일 제품들, 예컨대 타월, 언더웨어, 침구류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지속 가능한 패션을 이야기하는 브랜드들이 제품을 판매할 때 주로 인간의 이타심에 소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강력한 동인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버 라이닝은 인간의 욕망에 소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구매했을 때 고객들에게 당장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실버 라이닝 제품을 사용해서 세탁을 절반으로 줄일 경우 세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도 요금, 또 전기 요금,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해서 매월 돌려드리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산업 영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패션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속가능 패션 서밋 서울 2020이 더욱 반갑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 패션 서밋 서울 2020 정말 축하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이렇게 영상이 아니라 직접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각 브랜드를 또한분한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브랜드의 활동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펜두카라고 하는 브랜드를 소개드려야 될 텐데, 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공정무역 회사니까요. 공정무역이 저개발 국가에 있는 생산자분들을 그냥 돕는 게 아니라 거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하거든요. 결국은 저희 브랜드가 잘해야 되는 일은 그분들의 물건을 많이 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의 가장 큰 활동은 많이 구매하고 한국에서 많이 파는 게 메인이에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훨씬 더 맞습니다. 이 공정해지겠네요. 일은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요. 그래서 실은 이 공정무역을 잘하기 위해서 실은 제일 중요한 건 제품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해요. 예. 제품이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직접 손자수를 놓으시는데 그 손자수를 잘 만들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디자이너나 한국의 디자이너 같이 협업해서 실은 굉장히 멋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메인 일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목적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고 같이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호선 대표님. 네. 저희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패션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열심히 헬싱키 패션위크라는 패션위크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2년째 참가를 해오고 있고 올해 8월에도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디지털로 3D 디지털로 패션위크 전체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화가 꼭 이렇게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이런 팬데믹 시대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패션 지속 가능한 어떤 실천을 하는 방법으로서도 하나의 좋은 솔루션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행사에 참가를 하게 되고 그 행사를 통해서 어떤 저희의 다음 컬렉션을 선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널리스트들 그리고 뭐 디지털 패션 디자이너들 다른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이너들과 같이 이런 그러니까 포럼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가치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그 세계자연기금 WWF 코리아와 그 지속 가능한 패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케아 제품 재고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해서 지금 선보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베개나 이불 커버 그리고 커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업사이클링 디자인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패션을 선보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플리츠마마는 또 구체적으로 네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플리츠마마는 한 탄생한 지는 3년 정도 됐는데요. 네. 사실 이제 창립 멤버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한 20여 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원사가 너무 많이 남는다. 이 버려지는 원사들을 어떻게 좀 다시 재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굉장히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을 하셔가지고 3년 전에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되셨는데, 런칭 초기에는 원사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하다 보니, 페트병을 재활용한 재생원사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가지고 가방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출발을 하셨는데, 사실 페트병을 재활용한 재생원사가 세계 각국에서 오는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재생원사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의문점을 갖게 되고, 우리도 분명히 재활용하기 위해서 페트병을 버리고 있는데, 국내에서 버려지는 페트병은 다 어디로 가고, 우리는 왜 이걸 수입을 해서 재생원사를 활용하고 있지라는 우리 스스로도 이제 궁금함을 갖게 됐고, 소비자들도 이제 저희 제품을 사면서 너무 좋은데, 도대체 우리 페트병은 다 어디 간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셔서, 저도 오늘 아침에 분리수거 하고 왔거든요. 네, 그러셨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라고, 저희도 이제 근본적으로,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되돌아 짚어보게 되었고, 알고 봤더니 이제 애초에 제조부터 분리수거의 전 과정이 아직까지는 투명한 페트병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저희도 여러 기관이나 지자체나 어떤 이제 원사 만드는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도대체 한국 걸 가지고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스터디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처음에 벽에 너무 많이 부딪혔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게 스타트업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았고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아 이거는 계속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사에 우리가 의존을 해야 되나. 물론 생산은 국내 브랜드가 하고는 있지만 페트병의 원료가 해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재생이라는 것은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하고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 숙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올 초,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제주도에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셨고 저희가 작년 말부터 준비를 해서 지자체와 뭐 여러 이제 원사를 만드는 브랜드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수거부터 패션 제품 제작까지를 로컬라이제이션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주에서 나오는 페트병을 가지고 그 원사로 제작된 원사를 가지고 저희가 패션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그 원사들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통해서 꼭 가방 아니고 패션 아이템까지 조금 확대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 저희도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단순히 제품을 예쁜 제품을 재활용을 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뒷단의 어떤 가치사슬을 다 같이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구나.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 스스로도 고민해 가고 있고 소비자들도 적극 참여해서 같이 함께 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건 타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네, 저희 비건 타이거는 첫 번째 목적이 동물 착취나 학대 없는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보통 처음에 비건 패션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막 천연 염색한 제품이나 명상복 같은 그런 유의 옷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털옷이면서 동물의 털옷이 아니고 실크 없이 실키한 옷 그리고 울 없이 울 느낌 나는 옷을 만드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친환경 패션이나 이런 동물 보호에 관심 있는 소비자가 아니라 정말 패션을 좋아하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 그래서 진짜 민크코트 10벌 사시는 분이 5벌 사고 우리 그 비건 퍼 제품을 사면 실제로 죽는 동물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목표를 두고 있고 또 이런 비건 패션을 영위하시는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친환경적인 라이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식품 같은 것도 글루텐프리나 유기농 그리고 동물성 없는 제품을 먹으시는 분들도 많고 세제 같은 거 그리고 생활용품 그런 거 전반을 다 같이 소개하는 비건 페스티벌을 같이 브랜드 런칭 2016년도부터 같이 운영을 해왔고 처음에 이제 4,500명 막 그렇게 모이던 행사가 지금은 한 2~3천 명 모이는 행사로 이제 됐어요. 그래서 저희 비건 타이거가 비건 페스티벌이랑 더불어서 조금 더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또 그 비건 패션 제품이 신발이랑 가방 아이템은 많았는데 의류 제품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비건 패션 쪽에서는 비건 타이거가 입소문이 나서 이태리에서 그 열렸던 지속 가능한 패션 전시 WSM 화이트 거기 아시아 최초로 추천받아가지고 전시도 참여하고 조금 그 기존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소비자 아니라 정말 그냥 아무 관심 없던 소비자한테도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브랜드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가능한 패션을 하시는 데 있어서 친환경 소재, 업사이클 소재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또 극복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플래시마마 네. 그 실장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굉장히 이게 혼자만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그 친환경 제품에 있어서의 시작도 소비자고 끝도 소비자입니다. 사실 아까 분리수거 하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페트병을 버리는 과정부터 다시 수거해서 수거 과정을 거쳐서 저희 제품 이제 이런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사실 그 모든 연결 과정이 소비자로부터 시작되긴 하는데 수급이 아까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원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미 페트병 재생 원사라는 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만들어진 거는 한 10년도 넘기는 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 이제 원사를 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선택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여러 뭐 글로벌 브랜드들이 선택을 했었지만 쉽게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제품까지 연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좀 현실이 있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소비자들이 조금 접근 가능하도록 예. 굉장히 이제 라이트한 제품으로 저희가 디벨롭을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원산은 이미 너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친환경 제품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 로컬라이제이션이거든요. 이게 자국에서 만들어진 자원이 얼마만큼 자국에서 순환고리를 거쳐서 연결이 될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한 2년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돌아오는 답변은 어렵다. 아직 한국이 수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페트병이 모든 페트병이 다 재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투명하게 버려지고 투명하게 수거되어서 투명하게 깨끗하게 이제 돌아오는 것만 이제 원사화가 가능한데 이 과정들에서 오염되는 페트병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녹색이나 뭐 갈색 이런 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사실은 아직은. 그래서 물론 사용처들이 다르지만 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섬유로 뽑을 수 있는 페트병은 사실 아직은 투명 페트병에서만 네, 출발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법규들이 바뀌고 있어서 녹색병이 투명병으로 바뀌고 화이트병으로 바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조부터 수거 과정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되는 데가 조금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면 투명 페트병을 많이 그다음에 오염되기 전에 우리가 가로챌 수 있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됐어요. 어디서 가로챌지 고민을 하다가 호텔이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개의 체인들과 함께 저희가 협업을 해 진행을 했는데 그쵸, 매일매일 가면 그 두 개씩 모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일정하게 조금 더 투명하게 나올 수 있고 깨끗하게 나올 예, 수 있고 예. 수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양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결국 섬유를 추출을 하려면 굉장히 대량의 페트병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 호텔이라는 환경의 제한적인 환경 내에서는 수거되는 양이 좀 제한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여러 지자체들과 방송국 오세요. 아, 그럴까요? 흰 페트병 많습니까? 녹화 때만 네.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맞아요. 너무 하다가 이거는 단순히 저희가 이렇게 1대1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다 해서 이제 여러 지자체들과 논의 끝에 제주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주라는 곳은 섬이다 보니까 되게 제한적으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큰 문제점에 봉착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게다가 해안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페트병입니다, 사실. 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제주시와 협업을 해서 또 아시는 것처럼 뭐 특정 브랜드를 언급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다수라는 브랜드는 제주에서 나오는 브랜드다 보니까, 제주시에서 지금 소비되고 있는 전체 한 7, 80%를 삼다수에서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제주시랑 협업을 해서, 이 제주에서 나오는 페트병들을 조금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하면 제주도 좋고 저희도 좋고 또 제주를 방문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지난 여름에 버리고 페트병이 가방에 대해서 돌아온다고 하는 어떤 연결고리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그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조금 디자인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한국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페트병들을 재생원사로 활용하고 그것을 저희가 제품화하는 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건 타이거 쪽에서도 이제 이게 될까 하는 어떤 말씀이 있잖아요. 그 실키하지만 실크가 네. 없는 네. 굉장히 그 모피 같지만 실제로 모피가 아닌 네. 이런 재료 수급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보통 동물성 소재로 가장 많이 쓰였던 게 모피나 가죽, 동물의 모피나 가죽 같은 소재였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인조모피나 인조가죽은 너무 잘 나오거든요. 정말 옛날에 진짜로 모피를 봉제하셨던 분들도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울 느낌이나 실크 느낌은 거의 폴리에스터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폴리에스터의 주재료는 이제 플라스틱인데 보통 플라스틱이 굉장히 물론 팩이 된 후에는 환경 오염의 문제가 있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알파카나 동물성 소재를 가공하는 과정보다 훨씬 탄소 발생률이나 물 사용료가 적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폴리에스터나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사용해서 조금 실키한 소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에 있는 이제 한국 섬유 소재 연구소랑 그리고 여러 이제 기존의 원단 업체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리사이클 원사로 인조퍼 만드는 거를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점은
이제 첫 번째 원칙은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이런 가치들을 추구할 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브랜드가 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네. 처음에 이 가치로 시작했지만 플리츠마마나 다른 그 대표님들처럼 아 이거를 조금 더 로컬라이징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단계에 저는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단추 같은 것도 어떤 옷 만들 때는 모달과 지속 가능한 조림에서 나오는 숲 계속 그 순환이 잘 되는 그런 숲에서 채취한 모달 소재를 사용할 때는 단추 같은 것도 폐기됐을 때 다 생분해 될 수 있는 너트 단추, 나무 열매 같은 거나 그 씨앗 열매로 만든 단추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사용해서 폐기된 후에도 완전히 생분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수급해서 좀 트렌드에 맞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친환경 소재, 업사이클 소재 수급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신경 쓰시면 부속과 재료까지 네. 그러나 어쨌든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의식을 갖고 하시는 게 막 느껴질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또 오픈 플랜 쪽에서는 재료 수급 같은 게 원활하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신지 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친환경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소비자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소비자의 매우 큰 부담? 네, 부담을 주어지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거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생산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디자이너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소비자 입장으로 봐서 어떤 제품을 필요해서 사고 싶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누군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그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패션이라는 이 업계에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그런 좋은 소재를 찾아서 잘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동물성 소재와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는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등을 어떤 기능성, 보온성이나 신축성을 위해서가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건 타이거와 비슷하게 저희도 이제 다른 뭐 실크라든지 울, 뭐 다운뿐만 아니라 솥불, 뭐 자개 이런 재료들도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은 그것들을 대신해서 그거의 느낌을 내려고 한다기보다는 네. 그것들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네. 없이 가능한 다른 모습을 선보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제한에서 오는 어떤 창의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할 수 있으면 똑같은 뭐 남들과 다름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텐데 우리는 이런 소재만을 가지고 다른 부차적인 장신 구두를 붙이지 않고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이 옷을 입고 사용하고 폐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그리고 폐기 후에 재활용되는 문제까지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물론 이게 수급이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 브랜드의 고유성과 독창성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저희가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페어 스토리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서 재료를 네. 수급받고 계시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사업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계속 한국에서 예. 디자인하시는 우리 대표님에게 들으면서 우리 한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에서 앞서가고 있구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제가 만나는 생산자들은 저 아프리카에서도 못 사는 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담론들이 잘 먹히지 않는 거죠. 코로나가 딱 일어나면 일단은 락다운에서 이동을 다 제한해버리고 아무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한 두 달 정도 락다운 하는데 문제는 물류도 다 막혀버려요. 예. 국경을 막아버리니까 DHL조차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기다리고 있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서는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오면 그 사람들 물건을 파는 일을 많이 하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네. 아예 매출이 거의 제로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니 모를 수가 없고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럼 락다운 끝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급하게 이제 평소에 넣던 오더보다 한 두 배씩 더 넣어요.
더 넣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단체들과 함께 그분들이 생산 기반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 예. 사람 제한이니까 예. 그분들이 두세 달 뭐 한 6개월 정도 일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끝나고 나서도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 생산력이 회복돼야 계속 일을 할 텐데.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생산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직접 오더, 일을 더 시키기 위해서 오더를 더 네. 넣기도 하고 또 국내에 있는 NGO들이랑 또 어떻게 보면 코이카 같은 단체들이랑 같이 해서 예. 생산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급한 자금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패션 업체가 아니라 NGO 느낌. 네, 공정무역이 약간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속 가능 패션과 딱 붙진 않을 수 있고요. 하지만 사회적 공정성이라는 측면과 같이 물려 있으니까 예. 지속 가능 패션을 같이 얘기하는 건데 결국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 또 우리가 또 오더를 두 배 넣어놓고 아이러니컬한 건 그분들이 다른 데 팔 데가 없으니까 네. 우리가 한 오더를 너무 정석껏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오더가 잘 들어서 좋은데 네. 그분들은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중에 있고 그런데 뭐 그분들 또 결국은 지속적으로 자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걸 또 겪으면 또 자연히 자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과도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열심히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더 오히려 착한 소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각자 또 생산자이고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또 살아가시기도 하잖아요. 지속 가능한 어떤 패션을 위해서 본인들 브랜드 말고 어떤 소비를 하고 계신지 한 분 한 분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공정무역 하고 있고 업계에 있으니까 예. 많이 뵐 거 아니에요. 공정무역 가게도 많이 가고.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사준다고 그래서 예. 그 가게가 불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한번 사고 나면 필요 없는 거 사면 다음에 안 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냉정하게 네. 아무리 많이 써도 딱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딱 사고 말거든요. 예. 그게 저는 정상적인 소비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패션 소품 하니까 가방도 많은데 예. 우리 동네 옆에 있는 가게에서 제가 가방을 사왔거든요. 예. 브랜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우리 옆에 있는 제리백이라고 하는 제리백. 브랜드가 있고요. 우간다에서 그곳 또 페어 트레이딩 된 네, 제품입니까? 그 현지에서 물통을 잘 옮길 수 있게 하는 가방을 현지에 있는 여성분들의 그 여성 단체가 같이 만들어서 공급하고 또 한국에서 물건을 팔아서 수익금을 그쪽에 공급하는 하는데요. 물론 제품이 너무 좋아서 하긴 했는데 참 부러운 게 저는 공정무역을 하고 있지만 현지에 있는 단체를 지원을 하지만 제가 현지 단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연결돼서 협업하는 것뿐인데 네. 제리백은 대표님이 직접 우간다에 생산단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기 회사처럼 연결해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한 발 더 나가 있는 구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 보고 지금도 만날 때마다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플리츠마마 또 실장님께서는 제약이 참 많습니다. 사실 네. 일단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담감도 굉장히 큰 편이기도 하고 제품을 선택할 때도 그런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거 이전에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이 저희 생활에 필요해서 나온 부분도 있다 보니까. 기왕 제존에 온 거는 가급적이면 오래 쓰려고 노력하는 게 최근에 저한테 생긴 개인적인 어떤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쓸 거 두 번, 세 번 쓰고 다회성으로 쓰고 가급적이면 오래 쓰고 어떤 브랜드를 선택한다기보다 그런 브랜드를 잘 골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왕이면 오래 쓸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게 뭘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가 조금 줄게 되더라고요. 한번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되고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건지 좀 고민해보게 되고 또 이게 나한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건지를 좀 고민해보는 그런 소비 습관이 좀 생긴 게 저한테는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이 브랜드는 환경 친화적이고 괜찮다는 본인 브랜드 말고 애용하시는 뭐 많죠. 뭐 사실 뭐 저희 일상에서 파타고니아부터 시작해서 프라이타까지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예.
예뻐서 사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파타고니아, 프라이탁 이런 것들이 예뻐서 소비자로서 접근했던 것들이 훨씬 많은데 지금은 그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고민해보는 게 조금 소비에서 바뀐 태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아니, 이옥선 실장님은 어떠세요? 그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또 신경 쓰는 부분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네. 제 이제 옷장을 오늘 아침에도 뭘 네. 입고 나갈까 열어봤더니 네. 가득가득 차 있더라고요. 네. 신발장도 가득하고 네. 아 이것들은 내가 더 이상 이 패션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평생 제가 입을 수 있는 건 충분히 갖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비하지 않은 지가 꽤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소비하고 있는 것과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생필품과 먹을 것인데 주로 동네에 있는 생협에서 장을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소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제일 먼저 유기농인지 그리고 유기농이 안 되면 무농약, 무농약도 안 되면 저탄소 농법으로 이렇게 재배된 농산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 뭐 냉동 제품이나 이런 거 대신에 재료 자체를 사서 해서 먹고 조금 사서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 냉장고를 비우는 것 이런 게 그냥 저한테 중요한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구매를 할 때 얼마나 플라스틱을 덜 사용해서 내가 사려고 하는 거를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로컬, 비건. 플라스틱 뿌리 예. 이런 것들을 제 이제 체크리스트로 예, 삼고선 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윤아 대표님은 어떠세요? 실제로 소비를 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시는지? 제가 막 사실 물욕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특히 막 패션을 하고 디자인을 하면 막 옷 안 사는 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쁘면 막 눈동자가 흔들리고 막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것도 조금 참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냥 실생활에서 잘 그냥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장바구니 갖고 항상 갖고 다녀가지고 예. 비닐 안 쓰는 거 그리고 제가 고양이를 다섯 마리 키우는데 고양이 똥 버릴 때도 비닐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봉투도 생분해 비닐 봉투 사용해서 그냥 버리고 그리고 뭐 샴푸나 그런 린스 같은 것도 고체 샴푸 러쉬 같은 거에 대해서 나오는 고체 샴푸 그런 거 사용하고 수세미도 뭐 삼베 수세미 같은 거 잘 사용하고 텀블러 갖고 다니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도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장 봐서 뭐 이제 유기농 제품도 먹고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네. 사실 생활에 여유가 없으면은 플라스틱 프리 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뭐 과자 같은 것도 사 먹고 뭐 이렇게 다 비닐 패킹 돼 있으니까 배달만 시켜도 얼마입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 이거 그냥 막 법으로 규제해가지고 이런 비닐 포장 다 리사이클 되거나 외국에서 물류 온 거 보면 테이프도 다 리사이클 테이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이렇게 생산자가 바뀌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알면서도 바쁘게 돌아다니면은 플라스틱을 많이 쓸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소비자로서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어떠세요? 제작자로서 네. 본인이 소비할 때 고려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좀 제품을 제작을 하십니까? 네, 조금 오래 입을 수 있는 봉제 방법? 이렇게 안에도 막 뭐라 그러지? 전문용어로 날림으로 만들면은 옷이 몇 테만 입어도 틀어지고 티 같은 것도 막 금방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예. 조금 오래 입을 수 있게 옷을 만들고 또 그 저희 의류 하다 보면 물류에 항상 옷을 폴리백을 씌워가지고 거기 그 비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그 건너건 아시는 분이 시장에서 원래 너트, 아몬드나 이런 견과류 장사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도 너무 비닐을 많이 써가지고 그분이 전분 이용해서 어떤 비닐을 개발하셨대요. 아, 정말요? 네, 견과류 원래 시장에서 되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3대째. 예.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저희 의류 폴리백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예. 아, 이옥순 실장님 어떠십니까? 또 실제로도 비건의 삶을 또 살고 계시잖아요. 네.
뭐 그런 가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시작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 제 삶과 소비 패턴을 바꾸는 건 비교적 쉬웠는데 네. 이거를 제 일에 연결시켜서 하는 것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 뭐 드렸듯이 지금은 그래서 플라스틱 없이 동물성 재료 없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 재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생산과 지역 사회 건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패션이라는 산업이 대량 생산과 빠른 소비를 부추기면서 이런 소비 지향적인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가는 제 1의 주범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게 지속돼서는 아무리 좋은 소재로 아무리 공정한 무역과 공정한 거래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량 생산을 위해서 바다를 건넌다거나 이러지 않고 지역에 있는 수년의 경력 제조자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뭐 지역 경제를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바지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탄소 배출, 이 물류 이동 거리를 줄여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소재가 대부분 자연 섬유와 재생 섬유이다 보니까 자연에서 거의 저희 소재를 얻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뭐 디자인을 할 때 얻는 영감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에서 많이 얻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일로서 이것에 다시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뭐 나무를 심는 어떤 캠페인에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안 정화 활동 같은 그런 프로젝트 뭐 아니면 활동들에 참가해서 저희가 옷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느 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와 자연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서 또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비단 중요한 것은 또 소비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많이 소비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각 브랜드에서 이런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서 또 이걸 또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네요. 네, 저는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무역하는 패턴과 조금 틀리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초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이야기를 잘 알릴 수 있을까? 예. 그리고 그때는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이야기를 몰라서 그래. 우리 아프리카의 저 어려운 분들 얘기를 전달하면 고객분들이 잘 듣고 우리 제품을 많이 사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우리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달하는 것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요. 고객들이 네. 우리 이야기를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그분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닌데 실은 그분 소비자 입장에서 그분들의 일상에서 우리 제품을 얼마나 가치를 주느냐 그들의 삶과 얼마나 공감하느냐 이걸로 고객이 사는 거지 우리 제품의 이야기의 양과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 우리 제품의 어떤 포인트를 고객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은 요즘은 저희 주로 주제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고객 속으로 들어가자. 고객이 어떤 가치를 느끼고 어떤 우리의 이야기를 공감할 것인가? 이런 걸 찾는 게 어쩌면 이 사업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브랜드 활동이라고 하면 메인 관심이 고객들을 쳐다보고 고객들이 어떤 포인트에 공감하는지 찾아가는 그런 활동들을 좀 도리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픈 플랜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전 지구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커다란 문제가 있잖아요. 기후 위기와 뭐 여섯 번째 대멸종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가치가 패션이랑 무관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무겁고 재미없고 듣기 싫은 이런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패션으로 잘 얘기하는 것이 저는 디자이너 브랜드로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패션은 사실 뭐 많은 자료들을 보면은 거의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두 번째로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로 이제 꼽아지거든요.
그런 패션이 그런 창피한 꼬리표를 달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부인할 수도 없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패션은 매우 쉽고 빠른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패션이 시대에 따라 이렇게 필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 어떤 시대의 변화의 시기에 어떤 패션만의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의 변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이 시기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패션은 멋짐을 얘기하는 산업이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과 같이 사는 것에 우리가 그걸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인공?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패션의 어법에 맞게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근데 전형적인 여태까지의 패션의 어떤 방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말씀드린 대량 생산과 과소비를 부추기는 예전 방법의 그런 빠른 시스템은 저희가 지향하는 바여서 사라고 소비자들한테 얘기하지 않고요. 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 같은 말이나 이런 것을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치와 메시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것을 네, 잘 전달하고 재밌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각 어떤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사실 저희 브랜드를 위해서 되게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연예인 협찬이라던가 협찬 제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가급적이면 그 부분은 지양하고 있는 편이고요.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투입을 한다거나 뭐 이런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제품을 받는 순간부터 그다음에 제품을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받는 순간에는 제품 자체에도 저희가 재생원사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과포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가접착식 포장 방식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플립백을 사용하지 않고 딱 제품 하나가 그 과자 봉지 받는 것처럼 이렇게 과대포장이 없이 그냥 제품에 딱 밀착된 형태로 배송이 되고 있고요. 그 과대포장하지 않은 종이 자체도 이제 리사이클할 수 있는 그런 종이를 선택을 하고 있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받는 과정에서도 이제 고객들이 요즘 과포장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범지구적 혹은 인간이 아닌 동물 혹은 지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조금 이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희가 이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택된 거는 고객한테서 오랫동안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서 저희가 무상 수리를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만약에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시다가 사용하지 못한 어떤 환경들이 벌어지거나 제품에 뭔가 이상 하자가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조금 수선을 해드리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괜히 버려지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무상수리를 해드리는 거야. 전체 라이프스타일 스테이지에 있어서 저희 브랜드를 계속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서비스들을 좀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곤타이거 얘기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사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소비자분들의 소비 패턴이 변하고 그리고 저희 브랜드를 선택해줘야지 저희가 그 지속 가능한 패션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네. 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회사가 살고 봐야.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네. 주의예요. 내가 지속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사실 마케팅 비용이나 뭐 연예인 협찬은 비용을 들여선 하진 않았는데 네. 조금 운 좋게 많이 입어주신 편이에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얻어 걸렸다고. 네, 그래서 좀 얻어 걸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브랜드에 약간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소비자랑 같이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담는 편이에요. 이렇게 예. 저 입고 있는 요거 유령이 모피 농장의 유령들이라는 컬렉션인데 얘기 안 해주셨으면 몰랐겠는데. 네,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이 제품을 샀을 때 이거 무슨 프린트야 했을 때 이거 모피 농장의 유령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과 작별하는 네, 불쌍한 그래서, 동물들이 구천을 떠돌고 네, 있고 네네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옷에 담고 뭐 여름마다 이제 진행하는 본투비 와일드라는 컬렉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름에 저희가 휴양지 되게 놀러 많이 가잖아요 근데 되게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동물을 착취하는 동물 관광 산업에 많이 그거를 뭐 코끼리 트래킹이나 돌고래 쇼나 뭐 호랑이랑 셀카 찍기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동물 학대가 많이 예, 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여름 휴양지 룩의 디자인으로 담아서 이거 호랑이 프린트 되게 이쁜데 뭐야 그러면 이거 이런 본투비 아이드 컬렉션인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전달할 수 있게 서로 제가 전달한 이야기,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 함께 이루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 하나만 한다고. 저도 환경에 대해 관심도 많고 그래서 실천하려고 막 열심히 하다가도 그냥 문득 그 강변북로를 보면 저렇게 차가 많은데 내가 좀 줄인다고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인식이 바뀌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소비 문화가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계신지 우리 대표님과 실장님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계속 이 방향을 했으니까 역방향으로 할게요. 네, 저는 꼭 필요한 물건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잘 선택해가지고 오래 사면 좋겠고 또 이런 지속가능한 패션 이런 에코패션이 유행이라고 해서 되게 막 에코백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너무 많은 에코백이 지구 환경 오염시키고 그런 트렌드는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텀블러나 에코백도 네. 몇 년씩 써야 그게 맞아요. 결국에는 네. 환경상 그래서, 의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진짜 잘 쉽게 오래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그거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은 다른 실천 방법, 다른 소비 방법이 눈에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내가 한 가지 오래 실천할 수 있는 거를 딱 선택해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프리츠마마가 탄생한 배경의 가장 큰 키워드는 사실 재발견이라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디에다 두고 가치를 볼 것인가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닐봉투가 세상에 왜 나왔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1970년대에 비닐봉투가 나왔는데 당시에 종이봉투가 너무 많은 나무의 재료에 의해서 종이봉투가 없어진다, 버려진다,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진다. 그러니까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포장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비닐봉투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지금은 네. 환경을 파괴하는 가장 주범으로 떠올랐지만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보면 비닐봉투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종이봉투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저희가 어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세상에 지금 나온 물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재발견하고 얼마만큼 오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오랫동안 저희 곁에서 지구 환경에 조금 덜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의 가치를 어떻게 재발견할 것인가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는 이제 소비라는 게 돈으로 하는 투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내가 열심히 힘들게 번 돈으로 어떤 산업에 내가 그 산업을 지지하고 육성하느냐. 제가 오늘 여기 오는 길에 약간 긴장이 돼가지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친구랑 수다를 떨면서 왔어요. 전화로. 근데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활용, 그러니까 분리수거는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이거를 줄이고 싶은데 우선 제 친구가 남편 흉을 보긴 했는데요. 남편은 물건을 막 계속 사려고 하는 이 버릇을 고치기가 힘들어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만약에 그거를 처음부터 한 번에 줄이기가 어렵다면 살 때 뭐 원 플러스 원 싸서 뭐 하나 더 줘서 사는 게 아니라 유기농이라든지 잘 재배된 것 혹은 좋은 가치로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만들어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브랜드들의 소비를 하면 그게 소비를 하면서도 그런 산업이 육성되고 그런 가치를 지지하는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뭐 올바른 소비 문화 뭐 이런 것은 적게 사고 더 스마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다가 소비를 하느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자 생각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소비를 하시면 소비를 하시면서도 좀 덜 죄책감을 가지면서 네. 이렇게 하시면서 사회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착한 소비를 소비자가 하면 네. 기업은 알아서 네. 그렇게 행동을 바꾸게 되어 있잖아요. 네. 디자이너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이제 대세니까. 맞구나. 내가 하고 있는 게 맞구나. 그리고 설령 아직 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 저렇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네. 거를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이 다 소비자라고 했던 것처럼 소비자의 힘이 정말 크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좋은 소비가 고래도 춤추게 할 겁니다. 네, 저는 들으면서 저는 한국 우리나라에 있는 소비자분들이 실은 예. 많이 알고 있고 실은 많은 변화들을 끌고 가고 있는 주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화들도 정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공정물을 하니까 저희들은 소비는 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품이라고는 매개체를 통해서 실은 우리가 요즘 왜 계란 먹을 때 예. 방목한 계란, 행복하게 자란 닭이 낳은 계란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을 더 많이 내고라도. 그거는 계란 뒤에 있는 그 닭이 키워지는 환경들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품 한 개를 볼 때도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만들까를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과 소통하면서 공감하고 또 공동체와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실은 소비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같이 인식하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속가능 패션에 대해서 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내가 실천하는 요거 따라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또 있으신지. 뭐 다 고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예. 기본적으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소비를 적게 한다거나 좋은데요. 예. 실은 저는 제가 즐겁게 사는 게 필요하다. 제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재밌게 예. 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으면 예. 실은 우리 일이 어떻게든 공동체에 도움되는 일이니까 예. 어떻게 나를 잘 관리할까 예. 이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예요? 일부러 예. 주 5일 하고 있는데 예. 화요일이나 목요일 중간에 예. 오전 딱 비워서 한강에 가서 운동합니다. 아, 뭐 어떤 저를 위해서 어떤 거세요? 카약 수업을 듣는데요. 아, 네 아침에 9시부터 11시까지 딱 수업 듣고 물 속에서 이렇게 네 듣고 와서 이제 샤워하고 출근 다 하거든요. 예. 일부러 직원들 보라고 대표가 예. 실은 이렇게 건강하게 내 사람들을 누리고 재밌게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와.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가끔 힘들면 이 업계에 있는 분들 같이 만나서 예. 수다 떨면서 또 자기 얘기들 하면서 제가 또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은 생활에서 우린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예. 근본적으로는 제가 재밌게 지속가능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한강에서 자전거 많이 타거든요. 네. 지나다니면서 대표님 한번 봐주세요. 네. 예, 뭐 추천해 주실 만한 본인만의 라이프 스타일. 네, 추천한다기보다는 네. 저도 이제 자전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다행히 이제 집과 사무실 거리가 가까워서요. 한강변으로 아주 좋은 자전거 길로 한 20분 네 거리에 있는데 자전거로 뭐 출퇴근을 하거나 뭐 저희 사무실이 지금 채광이 되게 좋아서 예. 불을 켜지 않아요. 한 7시까지.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더 일찍부터 할 수 있었는데 습관적으로 켜던 그러니까 굳이 이 전기 불빛이 필요 없었었는데 켜고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불도 끄고 있고 뭐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뭐 텀블러 장바구니 이런 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전 이런 질문 받으면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어떤 것도 100% 완벽하게 지속 가능하거나 친환경
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이런 실천을 하는데, 실천이나 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완벽하지 못할 것 같아서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친구랑 수다 떤 얘기를 했는데 친구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 이제 제가 많이 듣는 거는 지구에는 100명의 완벽한 환경주의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수백만 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친구가 비건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냐, 그거 어렵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 전 모든 끼니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일주일에 한 끼 혹은 반찬 하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면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친구는 아이가 둘이고 저는 남편이랑 둘이 살고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런 활동들 뭐 개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젝트,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연안 정화 활동이라든지 작은 플라스틱들을 모아서 재생 플라스틱으로 쓸모있는 물건을 만드는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사소한 것으로 변화할 수 있고 그게 쌓여서 하나씩 하나씩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제 얘기를 하는 거는 할 수 있으나 그것과 전혀 다른 창의적인 방법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런 걸 발견해 보시기를, 네, 그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 이제 페트병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페트병 분리배출할 때 가급적이면 신경 써서 사실 뚜껑을 땄을 때 남아 있는 것까지 버리는 거를 제가 그거 하거든요. 네네. 가위를 따가지고. 맞습니다. 그것까지 저희 실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자도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계절이 바뀌면 옷을 사러 가고 싶 아닌가요? 그런 거 생각하셨어요? 네, 계절이 뭘 생각하셨는데? 생리컵과 면생리대를 바꾸면 그 느껴지는 체감되는 그 쓰레기 양이 정말 엄청납니다. 네. 네, 사용하고 계신 분 알겠지만 제가 딱히 개입하기 어려워요. 네, 추천드립니다. 네. 또 계절이 바뀌면 아까 이제 무료기 상승해 오는 계절들이 있어요. 이게 바뀌기 전에 보통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터넷에 팝업으로 엄청 뜨더라고요. 그렇죠. 뭐 요즘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고 있죠. 예. 제 손이 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옷장을 한번 저는 이제 열어서 정리를 한번 해요. 최근에 생긴 버릇인데 옷장을 정리하다 보면 죄책감이 몰려오면서 나에게 이제 이렇게 옷이 많았던가. 그래서 옷장을 한번 재발견하는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뭐 옷이 됐든 뭐가 됐든 장바구니에 담으면 쉽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 가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나를 제어해주는 장치도 있었는데 결제가 요즘 너무 쉽죠. 네, 너무 쉬우니까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한 두 번 정도는 다시 고민을 하는 기회를 가져. 바로 결제하진 않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한 두 번 정도 다시 보는 거죠. 내가 정말 순간적으로 이것이... 휴대폰에 내 얼굴 보고 결제하던데. 그죠. 그래서 이거 잠깐 딴 거 외면 한 두 번 정도 외면을 했다가 다시 봤는데도 필요하다. 그러면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이 참 어렵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이걸 가급적이면 조금 해결하고 실천해 보려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조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저희 중에 무료기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그 동물학대 없는 패션을 추구하고 비건 타이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곧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새 제품을 사실 경우가 있으시다면 그 동물학대 없는 제품, 이게 뭐 오리털이나 거위털 그리고 모피 그리고 가죽 제품이 아니라 뭐 어떤 케어라벨이나 그 매장에 계신 분한테 물어봐가지고 네네. 동물성 제품이 아닌 옷도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옷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새 제품 사실 때 그거 하나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그게 따로 마크가 있거나 인증 제도가 있나요? 네, 옷 여기 라벨을 보시면 옷 성분표가 다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비를 또 한 분 한 분 하다 보면 이게 쌓여서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네 분 만나서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또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 또 가져봅니다. 앞으로 소비자로서 또 내 브랜드 예, 또 미래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Find Your Sustainable이라는 주제로 네 분의 연사와 함께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현재 저와 함께하고 있는 지속가능 패션 서밋 서울은
패션 위크 기간에 진행이 되고 있죠. 환경 친화와 인권에 대한 중요성은 전 세계 패션 위크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4대 패션 위크 중 하나인 밀라노 패션을 주관하는 이탈리아 국립 패션 협회 카를로 카파사 회장은요. 2015년 취임 초기부터 패션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자, 마지막 연사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 카를로 카파사 회장을 모셨습니다. 그의 발표를 통해서 고대 로마 문명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재 패션의 나라로 불리우고 있는 이탈리아의 패션 브랜드 그리고 밀라노의 패션위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it's a pleasure to be part of the Sustainable Fashion Summit of Seoul and I thank for the invitation the City of Seoul and the Seoul Design Foundation. I am Carlo Capasa, Chairman of Italian Fashion Council and I'm here to explain you more about who we are and what we do on sustainability, emerging designers, how we face the coronavirus in Italy and so on. Let's start saying who we are. We are a non-profit association and our mission is to coordinate and promote Italian luxury fashion. In particular, we are the organizer of Milan Fashion Week. Our members are the most famous brand in the world, Armani, Versace, Valentino, Prada, Gucci, Missoni, Ferragamo, Fendi, everyone, I would say. And they represent more than 70% of the total turnover of our industry altogether. I want to show you also this page, this data, so you can have an idea of the importance of Italian fashion, because we represent 40% of the value of the fashion industry in Europe, and the second country after us is Germany. This meaning that most of the luxury brands that produce fashion in Italy, like France, like all the other countries. This means that, next page. Here you can see the four main pillars of our association. When I arrived in the association in 2015, I decided to focus my strategy on promoting our fashion weeks, supporting the new generation of designers, of course, but
very important to help the, all the brands to be and the companies to be more sustainable and to empower our digital communication. Now you know, we have three main projects involving emerging designers. I start with this emerging designers issue. Milano Moda Graduate, the fashion hub market and the pop-up stores. Milano Moda Graduate is a fashion show with the students from the best Italian fashion schools. We are now at the sixth edition and this contest is the best place where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of presenting their creation and of winning our awards and prizes. Before the show, we offer the students education session for a few months, and I think that this is what makes our contest different from others and makes our competition very, very good for all students. We organize for them meeting with the journalists, like for example Anna Dello Russo. We bring them to visit factory, tanneries. We make them part of our fashion industry and community. Fashion Hub Market instead is an opportunity for emerging designers to present their collection during Milan Fashion Week. We offer them the chance to be inside the Fashion Week, even if sometimes they could not afford the proper presentation. And we help them very much doing this all on our expenses, of course. We also do pop-up stores with the emerging designers, because it's important to make those designers face in the real world of retail. We did it in Korea at Hyundai and in Milan at La Rinascente, the most important luxury mall in Italy. With Hyundai in Korea, we presented 10 Italian emerging designers to the Korean market. The project lasted 70 days. In the beginning, the pop-up store was at Hyundai Main in Seoul, and then at Hyundai in COEX, at last at Hyundai Pangyo and Gyeonggi. With this project, we wanted to share a message of hope. I would say in Italian, andrà tutto bene. And this means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Now, the second pillar is very important because it's sustainability. There is no future fashion without sustainability. We started the work on sustainability in 2011, and when I became chairman of the association, I strongly wanted this to be our main pillar in our strategy. We operate in two ways, through working groups and organizing events. You can see here the main groups and events we organize. The Green Carpet Fashion Awards Italia is one award ceremony where we shed light on sustainable designers, factories, or projects. We organize it with Olivia Firth, sustainability ambassador and expert. We are now at the fourth edition. The event always takes place in September at La Scala of Milan during the Milan Fashion Week. However, this year, due to the coronavirus emergency, we had to postpone the event to October 10th and to study a digital format. It will be look completely different. The International Roundtable is another important meeting that we do every year, and is a conference about sustainability. In the morning, we have the top level speak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then in the afternoon, there are breakout session where all the top manager can exchange about different topics.
We've been organizing this event for 4 years, and I see that the participation grows more and more every year. It's a very good sign. The last chapter on our sustainability activities is the topic of inclusion and diversity. A couple of years ago, we created a working group with the H&R managers of all the most important fashion brands, and we realized our first manifesto last year at our event. And I think that more than ever, we have to foster fashion brand to adopt inclusivity principles in the company process. Today is very important. We know what's happened in America with the Black Lives Matter. And this is why we decide to found the presentation of an Italian collective about Black Lives Matter, and we gave a chance to be to those designers, five designers of color born in Italy, to present, to be present during the Milan's Fashion Week. I also now would like to focus on the coronavirus emergency and how we are facing it. As you know, the pandemic firstly broke out in China and was the month of February, during just before our Fashion Week. And we knew our Chinese audience is important for us, and we knew that they could not attend to our February fashion shows. So we imagine an idea to bring Fashion Week to them with an initiative called China, We Are With You. And so all was showing in China to show our support to this country that was facing this huge challenge. It has been a very big success. More than 27 million people worldwide watched the show in a digital format. That was the first time a Fashion Week adopted a digital format for his show, different shows. Later, in Italy, the pandemic broke strongly in the late February, and we had 2 months lockdown. After China, We Are With You, we created Italia, We Are With You. And this was a fundraising collective, fundraising campaign that collected 3 million euros from all the fashion brands. The most important fashion brands decided to give a contribution to this health emergency in Italy in order to buy medical equipment. I would never thank enough for all the brands for their participation to this project. It was a very strong proof of fashion business. This is the end of my presentation, so I want to thank all of you. I hope you enjoyed and that you had the chance to know more about Italian fashion. And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Have a nice day. 지속 가능성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중요한 해결 책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요. 자, 카를로 카파사 회장님,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팬데믹 상황에서 이탈리아 패션 중 어떤 사회적 부분이 더욱더 강조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Social responsibility is always a crucial aspect of our brand's roadmap. Many initiatives have been put in place during the health emergency. Everybody is strongly contributing to the territory. You know, Moncler with an hospital, Todd's the same, but many of the brands, all the textile manufacturing firms producing face masks, sanitizer gels, medical clothing, they switch all the production to make disposable smocks for health workers.
Armani, Prada was a strong example, but also Gucci, Max Mara, Cucinelli, everyone, really everyone was contributing to this crisis, terrible crisis we had. 네, 요즘 명품 브랜드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업사이클 제품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도 이런 업사이클 제품이 등장한 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Fashion brands are working in implementing sustainability strategies, and of course, many of them upcycled products. And you can see many collections in the Milan Fashion Week including those products. For example, Emporio Armani created an upcycled capsule collection. Ermenegildo Zegna in summer 2020 fashion show used the 16 was the title, and they displayed the range of menswear all around the idea of reusing materials, fabrics, and other pieces of clothing. Max Mara created also the Camelux project, where from recovered materials they create an high performance isolating material. So everybody is really working on that. Even the fashion week, we try to organize a fashion week using a lot of recycled material. 네, 회장님께서 바라본 한국 패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 think Korean fashion is having a very interesting trend. Modern, technological, really strong. It's unique style that represents Korea with the geometrical and elegant shapes, genderless outfit, really, really special. From an aesthetical point of view, I think the new Korean wave is much appreciated. So it's difficult for me to say this brand instead of the other. I will try to give you some names of brands like Kang Yuk, Other Error, Maxi J, Mune. So, but there are many others that are very, very appreciated from all of us.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 명품 브랜드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생물의 공존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 패션 서밋 서울 이제 두 번째 날의 순서를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지속 가능 패션 브랜드의 이야기와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지속 가능 패션 서밋 서울은 지속 가능 패션 뉴 노멀을 주제로 이틀 동안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내일은 국내 패션 기업인 코오롱, 블랙야크 그리고 해외 패션 기업 파타고니아, 누디진의 실무진과 함께 패션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 패션 서밋 서울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내일은 오전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